그 입지가 중요하다. 그 입지가 중요한데 그 입지를 고르는 방법은 뭐예요? 입지는 일단 제가 그 입지는 첫 번째가 그 상권을 먹여 살린 유효수요. 그러니까 내가 예,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수강생 사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효수요가 많아도 딴 길로 돌아다니면 그러게 그 길이 중요하구만. 사람들 동선이 중요해. 그거를 챙겨봐야 되네. 자, 이야기해볼게요. 네. 그 길동역 상권에 수강생 투자 사례가 있거든요. 네. 보면은 이제 길동역이다. 첫 번째 하면 안 되는 게 길동역 상권 와서 아우 길동역보다는 천호역 상권이 좋아. 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천호역은 훨씬 비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천호역 내에서 비싸더라도 1등 자리 찾는 거고 아. 길동역이다. 그럼 길동역에서도 1등 자리 찾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자 일단 내가 상가를 사려고 하는 게 길동역 대로변이다. 비싸잖아요. 네. 그럼 대로변에서는 못 사니까 한 블록 들어간다. 그러니까 대로변에서 한 블록 들어가서 대로변에서 한 블록 들어가서 뭐 여기 안쪽 골목길 있죠. 네, 네. 요 라인에서 내가 상가를 사야지라고 마음 먹고 있다면 네. 그러면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포인트를 찍는 거죠. 부동산에서 소개를 받았다. 부동산에서 소개받기를 내가 요런 자리를 소개받았다. 그럼 얘랑 비슷한 등급의 경쟁 입지를 선정해서 네. 걔끼리 비교를 하는 거예요. 뭐 중학생 누구가 영어를 잘한다. 그럼 중학생끼리 영어를 비교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고등학생, 대학생 데리고 오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 파란 자리를 내가 소개받아서 검토하고 있다. 그럼 대로변 자리는 고등학생 자리죠. 네, 네. 요건 중학생인데 네. 같은 고 라인에서 예 그러면 경쟁 입지를 뭐 요 CU 있는 자리 요런 데라든지 요런 그다음에 그 밑에 자리 있죠 요런 데 요런 데를 경쟁 입지로 두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셋의 유동인구를 저녁 7시에 가서 한 10분씩 비교해 본다. 그런 다음에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다. 그럼 거의 다 맞아요. 네. 그다음에 직접 못 가겠으면 직접 못 가겠으면 이런 식으로 방법이 되죠. 예를 들어서 요 사거리를 지난 사람들이 생활 동선이 어디로 가느냐. 지하철 타러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요렇게 2번 출구 쪽으로 가면 거리가 227m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밑으로 가서 다른 길로 가면은 296m죠. 그러면 더 많이 다는 길 두 손 두 줄 걷겠습니다. 요쪽 길로 다니겠죠. 네. 그죠? 네. 그러면 이 길로 갈 만한 사람들의 범위를 그려봅시다. 이러면 거의 이만큼 나오겠죠. 많이 나오죠. 다 네. 저렇게 계산을 하는구나. 그래. 그러면 요 아래쪽은요. 아래쪽은 아래쪽도로 한 요 정도 나오겠죠. 그러면 볼 때는 이 CU 있는 자리가 지하철역에서 제일 가깝죠. 네. 세 개 중에서는. 그렇지만 이 동선을 이용할 유효수의 범위는 제일 작게 나오죠. 아, 그럼 안쪽 자리 이 자리 좋아요? 해야 되네. 좋은 자리 맞죠. 부동산에서 제대로 찍어줬네. 예. 그럼 어쨌든 그 지하철을 타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지나다닐 수 있는 그 길은 좋은 상권이 형성이 되는 거네요. 예, 예. 근데 여기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검토하는 자리 요 자리다. 네. 그런데 길 건너에 뭐 요런 데랑 비교한다. 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 이거는 길 건너는 길 건너 사람들의 유효수요잖아요. 그럼 얘는 이 옆에 요런 자리랑 비교를 하는 거죠. 그죠? 중학교 영어 성적을 비교할 거면 중학생끼리 비교해야 되지만 가장 좋은 건 같은 중학교끼리 비교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 얘는 예, 딴 학교 사람, 딴 학교 중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그러면 얘는 딴 학교에는 고 라인에서 비교하면 그렇지. 요거랑 비교해야죠. 네. 얘랑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얘랑 비교해야 되는데 이건 보니까 뭐 1번 출구 여기 있네요. 네. 1번 출구 여기 있네. 그러면 요 길이 제일 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그렇죠. 예. 요건 크게 비교할 이, 이쪽은 없죠. 여기가 제일 세고 여기보다는 이쪽은 출구 여기 생기다 보니까 요쪽이 세고. 아 그럴 것 같습니다. 로드뷰는 안 봤. 이쪽은 안 가봤고 로드뷰도 안 봤습니다만 예, 지도로 봐서는 그게 분명히 맞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 동선은 교통 근접성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예. 버스 정류장이 있다거나. 지하철이 있으면 이쪽에 사는 주민들이 어느 동선으로 그 지하철을 가거나 버스 정류장을 갈 것인가 저녁 7시에 요걸, 가서 지켜서서 보라고 그거 중요하다 당기나. 상가를 할 때 시간을 잘 봐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 유동인구가 어느 시간대에 밀집돼 있냐 이런 것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주동선이거든요 더 정확한 게 이거 지금 얘기한 거 예, 그러니까 네. 7시에 가서 몇 명 지나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7시에 가서 경쟁 동선보다 더 많이 자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혀 상권이 다른 동네인데 뭐 방배동에 상가를 하나 보고 7시에 유동인구 재보고
그다음에 또 소개받은 물건이 예를 들어서 뭐 반포다. 네. 반포 가서 또 유등구치에서 얘들끼리 비교한다. 의미 없어요. 아, 그 전통적으로 네. 서울에서 네. 제일 좋은 상권은 어디예요? 그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를테면 예전에 명동 상권이 최고였다고 그랬단 예, 말이에요. 예. 아. 그래서 지금은 강남역이 최고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상권이 왔다 갔다 이게 흐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런 질문을 하시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답변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자꾸 질문이 지역에 대해서 질문이 오시, 네, 오는 건데. 왜냐면 아파트는 지역으로 이렇게 가니까. 예, 그러니까 입지가. 아파트 투자 하시던 분이 네. 상가 투자를 되게 못 해요. 아, 그 다르구나. 예. 아파트는 지역이 되게 중요한데 네. 상가는 지역 내에서 입지거든요. 입지. 아. 그러니까 뭐 상권이 옮겨 다닌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네. 사실 뭐 홍대가 뜨고 네. 이대 나오고 이대 죽었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대 상권이 홍대로 옮겨갔다. 네. 아니죠. 뭘 옮겨가. 옮겨간 게 아니라 홍대는 그 공항철도가 개통하면서 네. 중국인 관광객이 급팽창한 거죠. 어. 그래서 수요가 확 늘어난 거죠. 어. 뭐 요즘 또 듣는 이야기 중에 한 개가 뭐 을지로 상권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거든요. 예, 예. 을지로가 뜨고 종로가 죽었다. 그 골뱅이 뒤쪽으로 예. 많이 생겼어요. 옛날에 그 인쇄소 골목이잖아요. 골뱅이 유명한 동네였어요. 예, 예. 을지로 골뱅이. 그럼 이 선생님은 종로 상권이 을지로 옮겼다 이 말 동의하세요? 아니요. 저 옮긴 것 같진 않아요. 예. 종로는 종로대로 그냥. 예. 예. 아니, 옮겼다는 말은 완전히 틀렸어요. 예, 예. 옮기는 거는 제가 이따 다른 케이스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네. 그러니까 종강역 종로 쪽하고 을지로 있으면 그 옛날 스카이뷰를 보면요. 을지로는 이렇게 보면 그 옛날 스카이뷰는 그 옛날 로드뷰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건물들이 들어섰는데 그 옛날에는 굉장히 낮은 공장이나 아, 상가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 뭔 차이냐면 예전에는 종로 쪽은 상가들이 좀 있었고 상권이 있었고 네. 을지로는 같은 용도 지역이지만 전부 저층 개발을 했었거든요. 네. 맞아.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래 놓으니까 개발하기 어느 쪽이 좋아요? 상가 건물 좀 들어서 있는 종로, 1층짜리만 있는 을지로. 을지로가 개발하기 을지로 개발하기 네. 좋죠. 네. 을지로가 개발하면서 이런 동네가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그 같은 면적의 정주하는 인구가 한 30배에서 한 50배로 늘었거든요. 그러네. 그러면서 을지로 상권이 더 커진 거지 종로가 일로 옮겨온 거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요즘에 이제 상권을 얘기할 때 가로수길, 경리단길, 예. 뭐 로데오길, 뭐 경주로 가면 황리단길, 예. 뭐 무슨 길 있어요. 예. 이건 확실한 상권 아닙니까? 아니죠. 근데 그거 투자할 때도 되게 어려운 게 예를 들어서 그 전에 경리단길의 임대료가 요 정도 수준이었는데 예. 지금 좀 올랐어요. 그럼 내가 이 금액에 사도 지금 몇 년째 이렇게 오름세니까 오름세도 그대로 갈 거다, 추세대로 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 요때 사고, 그다음에 이렇게 갔지만 정체가 올 거다 막연하게 뭐 그런 분이 있는데 그 원리를 알면 임대료가 올라가는 원리를 알면 그게 딱 보이거든요. 어느 길로 구분하지 않고 이야기 드려볼게요. 낮은 단계의 시급 업종이 있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상권이 뜨면서 높은 단계의 시급 업종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임차료 지급 여력이 높아져요. 근데 여기서 임대료 한번 더 한 레벨 더 올라가려면 그때는 상권이 아주 커지면서 판매점이 들어와줘야 돼요. 테이블 장사하는 데는 임대료 지급이 여력이 한계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식업 업종이다. 평당 임대료 30만 원 넘기 어려워요. 장사 아무리 잘 돼도. 아무리 잘 돼도 평당 30만 원 넘기 어렵습니다. 근데 상권 좋은 데 가보면 평당 30만 원 홀쭉 넘어가 있거든요. 임대료. 그런데 다 보면은 판매점 들어가 있죠. 판매점들은 상권의 볼륨만 크다면 매출만 잘 나온다면 그런 데에서는 판매점들이 그 임차료가 높다 하더라도 판매점은 뭐고 그 테이블 뭐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음 업종들 있잖아요. 음식점들, 예. 아. 뭐 족발집이니 네. 뭐 음식점 같은 것들. 그러니까 낮은 단계에 음식점 있다가 높은 단계에 매출 잘 나오는 음식점 들어온다 하더라도 음식점이기 때문에 임차료 낼 수 있는 여러 개 한계가 있거든요. 아. 예,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분당의 서현역 앞에 뭐 화장품집 같은 경우 그거 옛날에 화장품집 잘 될 때 그런 건 판매점이에요. 예. 그 화장품집 같은 거는 하루 700만 원을 팔았어요. 네. 근데 그 15평에서 700만 원을 팔았는데 판매점이니까 700 되지만 그 뭐 김밥집이든 족발집이든 술집이든 와인바든 뭘 해도 그 정도 매출 근처도 못 가죠. 그렇죠. 다르네. 그러니까 예. 그 강남의 가로수길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은행나무길이었을 때는 그 큰 길가로 음식점이었어요. 그러다가 가로수길이 되면서 지금 말씀하신 판매샵들이 그 길 주변이 되고요. 지금 다 판매. 그다음에 음식점들은 새로 숲길로 가버렸어요. 그 뒷길. 그 뒷길. 예, 맞아요. 이런 식으로 뒷길 예. 뒷길 이렇게. 어, 맞아. 아, 그러니까
가로수길도 그게 되고 홍대도 그게 되거든요. 네. 질문, 경리단길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경리단길이 요즘에 좀 죽었어요. 경리단길은 판매점이 들어오기가 부족해 보이죠. 네. 경리단길은 그 길에 판매점이 들어오고 뒷길에 음식점이 들어간다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경리단길은 제가 한 2015년 말, 16년 초 겨울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때 거기 가서 와인 한잔 먹어보고 네. 아, 경리단길은 오르기 어렵겠다. 네. 구조가 딱 생긴 게 아, 여기는 그 판매점이 들어오기가 안 거기가 또 비탈이에요. 예. 좀 흘러. 그 뜻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 뭐 이렇게 멋은 길 뜨잖아요. 네. 뜰 때 아 여기는 판매점이 들어갈 수 있겠구나 아니겠구나를 보면은 그러면 지금 오른 금액이 앞으로 더 오를 거다 아닐 거다 감이 좀 잡힐 거예요. 그 생각을 해봐야 되겠구나. 예,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상권이 좀 이렇게 옮겨간다. 이제 뭔가 눈을 옮겨, 지금. 옮겨가는 게 아니고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는 거죠. 자, 옮겨간다는 말 안 맞다. 옮겨가는 거는 옮겨가는 것도 있어요. 옮겨가는 거는 동선이 옮기는 거죠. 상권 내에서. 아, 동선이. 예를 들어서 이런 데 이야기해 볼게요. 사당역이다. 네. 그럼 요 지역에 예전에 지하철이 없을 때는 버스 타러 사람들이 다녔겠죠. 네. 그럼 버스 타러 온다면 동선이 이렇게 내려왔을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버스 타러 간다. 그럼 여기 버스 정류소 있으니까 여기 없고 이쪽에서 내네. 요로 할게요. 옛날 버스 정류소가 이런 데 있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네. 갔겠죠. 네. 그러면 예, 과거에는 상권 좋은 데가 뭐 요 버스 정류소 가는 빨간 길이었어요. 이렇게 달라진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하철 타러 가면서 이렇게 가버리죠. 사람들의 동선이 교통 편의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크네요. 예, 이렇게 옮겨버리면 내가 걸어 다니는 길. 그러면 이 상권에서 이용할 했던 수요가 많은 부분이 많은 수요가 여기로 옮겨올겠죠. 이해되시죠? 예, 예.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그냥 뭐 자연 발생적으로 상권이 옮긴다, 뭐 동선이 옮긴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일부가 아니라 일부 세력이 아니라 전체 지역 사람이 다 옮겨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은 그런데 꼭 가 보면 그 동선이 바뀌거나 또 상권이 이쪽이 좋아지고 좋아진 만큼 이쪽이 상대적으로 쇠퇴할 그런 요인들이 다 있죠. 그러니까 이 주 동선이 바뀜으로 해서 상권도 바뀌는, 예, 옮겨가는 예, 이런 예네요. 좋은 예네요. 예. 셀코TV 멤버십이 선사하는 특별 콘텐츠. 셀코TV 멤버십 가입하고 특별한 혜택을 받으세요. 멤버십 혜택 하나. 셀코TV만의 유니크한 이모티콘과 배지. 멤버십 혜택 둘. 재테크 찐 고수에게 듣는 1:1 비밀 과외. 멤버십 혜택 셋. 접시도사가 알려주는 1:1 운세 상담. 구독 버튼 옆 가입을 누르고 2단계 중 원하시는 단계를 선택 후 해당 금액을 결제하면 끝! 셀코TV 멤버십과 함께 부자 되세요! 자, 우리 같이 상가 이렇게 잘 모르는 분들 이렇게 처음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 예.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한지 소액 가능하죠. 네. 소액 가능하죠. 저만 하더라도 실투자금 1,100만 원 들었는데 아 그래요? 예. 처음 시작하실 때? 아니요, 아니요. 상가 사례 중에 실투자금액이 1,100만 원이었는데 제가 한 달에 135만 원 정도 월세 수입이 나고 1,100만 원으로요? 예, 근데 그게 감정가보다 그러니까 경매로 샀거든요. 감정가보다 훨씬 싸게 사고 그 다음에 대출 끼고 세입자 보증금 또 받았어요. 아. 그랬죠. 그래서 그 상가를 소액으로 하고 싶다면 경매를 꼭 하세요. 싼 거를 살러 가지 말고 에. 경매를 해가지고 아 경매는 예를 들어서 감정가가 아무리 비싸더라도 사는 사람 없으면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은 경매로 한다 이러더라도 주택은 오르는 걸 사는 게 더 중요해요. 오를 거. 예, 경매로 싸게 살려고 하다 보면 이제 좀 이 시장에 이 바닥에 오래 있다 보니까 경매를 하는 분들이 갖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가 싸게 살려고만 하는 거예요. 싸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시세가 이건데 요 금액에 사야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파트를 잘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파트는 계속 오르는 추세니까 올라갈 거 사야 되는데 올라가는 지역은 경매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상가는 또 그렇지가 않아요. 상가는 내가 적정한 생각한 적정 금액 요 금액이다. 그럼 이 금액까지 떨어지는 것들이 덜어 있어요. 경매를 한다면. 그럼 상가 같은 거는 아파트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 대출을 많이 받을 수가 있나요? 대출을 많이 받을 그렇죠.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런 있죠. 예. 그리고 또 범위를 상가에 국한시키지 말고 창고나 공장 같은 걸로 넓히면
그럼 투자금도 어느 정도 들어가지만 수익도 크게 나는 것들이 있어요. 예. 뭐 예를 들어서 9억의 낙찰받은 9억 정도의 낙찰받은 공장이 있는데 그게 보증금 3천에 월세 300 이상 월세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대출을 끼고 1억 6천 투자했어요. 1억 6천 투자했다가 세입자 보증금 3천 받았고 나중에. 네. 근데 그 거기는 갖고 있는 호재가 아주 커요. 땅값이 너무 많이 올라 버린 거죠. 그래서 한 3년 전에 산 건데 9억에 샀는데 매매가 이야기하는 금액은 20억에 육박할 정도. 그래요. 예. 그 김종률 대표님 거죠. 네. 세 배 이상이 올랐어. 세 배 이상이 올랐어. 그러니까 그런 물건들이 경매에 나오면 경매하시는 분들은 다 알더라고요. 우리는 모르지. 우리 눈에 아니 이렇게 보이지. 전문가들이 가서 하시니까 네. 다 이것저것 아시는 분들이. 네. 근데 우리가 대표님 만나기도 쉽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공인중개사를 찾아가서 네. 물건을 소개받게 되잖아요. 그럴 때 좋은 상가를 추천받을 수 있는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거를 얻어내야지 공인중개사가 좋은 물건을 추천해줄 수 저는 있을까요? 아예 저 같은 경우는 네. 조금 와닿지 않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지도를 보고 좋은 자리를 찍은 다음에 네. 이 물건 매매 나오면 연락 주세요. 네. 이거 나오면 연락 주세요. 이래요. 그 계획을 하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사는 거냐면 지도를 보고 내가 요 건물, 요 건물, 요 건물 마음에 들어. 그럼 그걸 콕콕 찍어요. 네.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매매 나오면 연락 한번 주시오. 연락 주시오. 그렇게를 여러 개 깔아놓잖아요. 한두 번 가가지고는 이제 그런 괜찮은 물건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뭐 땅도 마찬가지고 상가도 마찬가지고 땅은 예를 들어서 여기 IC가 생기고 여기 신도시 추가로 생긴다. 네. 그 요 사이에 뭐 한 500평 이상 되는 땅 지도 보면 몇 개 필지 없어요. 요 땅, 요 땅, 요 땅, 요 땅 매매 나오면 연락 한번 주시오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내일 계약할 땅이 무려 10달 기다리신 게 10달 기다렸더니 이제 매매하게 드디어 나와요. 예. 세입자의 만기, 매도자의 뭐 이런저런 사정, 그다음에 가격 협상, 그리고 그 땅을 샀을 때 드록이라는 업체랑 협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10달 걸렸거든요. 근데 그게 그거 한 개 가지고 10달이면 힘들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건이 많죠. 지도를 펴놓고 보면 여러 군데에다가. 예. 근데 그렇지 않고 지역 중개사 사무소에서 물건 주세요. 받잖아요. 그러면 물건은 엄청 많죠. 네. 근데 그거 그런 것 중에 눈에 띌 만큼 좋은 거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지도 잘 봐야 되겠네. 예. 그래서 조금 처음에는 어렵거든요. 네. 근데 지도 보고 요 정도 사이즈면 내가 할 만해. 네. 예. 그러면 시장 금액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 시장 금액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아주 매매가 할 거면 좋은 입지라고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뭐 아까 길동 같은 경우다. 그럼 길동 대로변의 뒷라인이잖아요. 시세라는 게, 그 뒷라인 시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자리가 120하고 나쁜 자리가 90 한단 말이에요. 네. 평균가가 100이라 그러면. 네. 그러면 거기서도 가급적이면 비싸도 120 자리 사자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분석이 안 되면 시세가 100인데 왜 120이야 이러거든요. 그게 여기 더 나쁜 게 뭐냐면 입지가 나쁘면 평균가가 100일 때 90이면 이게 더 비싼 거예요. 더 나쁜 건데. 네. 근데 어디에 속냐면 여기 평균가는 100인데 이거는 뭐 이런저런 이유로 또는 급매라서 중개사가 나를 위해서 90달에 속여줘서 근데 지역 내에서 입지가 나빠서 싼 상가는 완전 싼 게 비지떡이거든요. 예, 근데 이런 거는 아카데미에서 얼마나 배워야 알아? 나도 지금 그게 처음 몇 회 정도 수강하면 7회입니다. 7회. 7회? 아, 예. 7회 배우면 좀 보여요? 저 일주일에 가서 한 2시간 배워요? 3시간 합니다. 예. 일주일에 3시간? 예, 예. 3시간짜리를 7번. 37이시. 예, 예. 21시간. 예. 그렇습니다. 오. 그러면 그렇게 돼요? 우리 진짜로? 손잡고 가보자. 진짜 배우고 싶다. 못 보니까 저런 거. 예, 오세요. 아, 그래요? 조금 이따 다시 알겠습니다. 얘기하고. 네, 오늘은 김종률 아카데미 김종률 대표님하고 정말 처음 들어보는 네. 상가 얘기였는데 입지가 그렇게 중요하다. 아니 흥미진진했어요. 네. 재밌어요. 네. 제가 잘 못 알아듣는 거 멍하니까는 재미가 없어요. 조그맣게 저한테 그렇게 하셨는데 재미가 없는 게 아니라. 그리고 가서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모르는 게 많죠. 에이. 에이. 아, 재밌는 세상이 열렸습니다. 네. 김종률 아카데미 김종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